야, 킹콩, 사슴, 늑대, 기린, 학. 학이야? 뭐, 타조? 눈에 있는 그 조합들을 계속 봤던 것 같아요. 어떤 동물이 나올지 대충 예상을 하고. 근데 누가 사슴이 나올 것 같다. 근데 저는 왠지 그 무늬가 기린의 무늬로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. 그리고 기린은 뭔가 길기 때문에 분명히 목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. 기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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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? 기린! 어디? 기린! 어? 얼굴! 얼굴! 어디? 목! 그렇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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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굴! 기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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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기린! 열려! 열려! 열려 이제? 열려 이제? 기린! 다시 왔어? 진짜로? 이거 봐, 이거 팬더, 팬더. 야, 이거 뭐야? 기린, 기린, 기린! 얼굴, 얼굴, 기린! 다시 왔어? 우와. 진짜로? 야, 야! 야, 야! 안녕하십니까? 우와, 대박이다. 우와, 대박이다. 근데 아마 우리 과거로 갈 거라고 예측했어요. 과거인데 이제 그 과거가 그 어느 정도 과거인지 내 눈앞에 경성의 모습이 딱 펼쳐졌을 때 느낌을 아직도 솔직히 잊지 못하거든요. 솔직히 그거 이상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 이상... 예, 놀라움. 처음 딱 왔을 때 뭔가 좀 로마시대 느낌. 정정현이 드디어 미쳤구나. 우리를 위해서 도시를 지었구나. 프라이데이.